굉장히 좋네요. 이 바리톤 소리인데 저보다 오히려 더 중후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배다리를 실제들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첫 번째가 배가 없습니다. 조선 시대의 배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. 한 제가 보기에 큰 배는 한 70m 이상 길이가 그런 배들이 한강을 다니는데 그런 배를 동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 그 당시도 아마 그 주로 육군 공병대에서 쓰는 부교 같은 걸 활용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모양을 비슷하게 배다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예전처럼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배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강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 위쪽에 이제 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강폭도 좀 더 커져서 실제로 아마 그 36척을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야지만 그 노량진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이제 지자체 간의 협조인데요. 이 정조 행차를 완전히 이제 복원하려면 사실 창덕궁에서 수원까지 이게 다 이렇게 길이 연결이 돼야 되죠. 도로는 뭐 예전 길을 거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경기도 안에서도 또 여러 그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.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강에 한번 배다리 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런 장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추후에 메이킹을